네,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? 7분, 8분 정도 되려나? 보시다시피 신축급 깔끔한 옥탑입니다. 옥탑이고요.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, 싱크대가 매우 큰 게 보입니다. 냉장고도 원룸치고 매우 크고, 인덕션도 2구입니다.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어서 뭐 짐 같은 거 쌓아두기도 괜찮습니다. 냉장고를 두고 옆에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또 있네요. 옵션은 풀옵션이고 방의 크기도 가격이 550인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80 나오고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20 나옵니다. 그래서 500에 50으로도 괜찮고요. 보증금은 한 2000까지도 괜찮다고 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500에 50이니까 1500에 40, 뭐 2000에 35 이렇게 해줄지, 아니면 1000만원당 10만원을 내려줄지, 1000만원당 5만원을 내려줄지 모르지만 500에 50은 확실합니다. 관리비 6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. 저는 요거면 500에 50치고 괜찮다고 봅니다. 500에 50도 괜찮고 보증금 그 이상 한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옥탑이니까 옥상 공간을 봐야겠죠? 옥상 공간은 한번 자, 여기가 옥상 공간입니다. 세입자분들은 거의 올라올 일이 없다고 그러고요. 임대인분도 거의 올라올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. 옥상이 되게 넓습니다.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신축급에 요거는 옥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